외교 하나만 찍읍시다. 이제 오태크 찍네요. 맞아요. 이제 오태크 찍어요. 행정은 성견료 3% 받고, 그리고 연대병만 10% 플러스 오투캇. 주일장군 괜찮고, 외교기술 하나 있는데 잠깐만, 이거 또 하나 합병해줘야 될게 이제는 라지아는 더 먹여야 되고 크림도 더 먹여야 되고 관계만 더 개선시켜 놓죠. 라지아이랑 크림. 아, 한글 패치. 예, 다음 유로파 카페라는 곳에 가시면은 한글 패치가 있습니다. 어, 들어오죠. 됐어. 두 개만 합칩시다. 아, 왜 공모형을 했냐고요? 모두 이거, 예, 폴란드를 했기 때문에. 아, 큰일 났다. 잠깐만. 폴란드를 했기 때문에 폴란드 볼 모드를 일부러 깔았어요. 폴란드 볼이란 거에서 이제 폴란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은 이기겠는데? 자, 공소전 끝. 아, 밑에 거 드디어 끝났네. 올라옵시다. 50년대 이기겠다? 용병 안 넣어도. 아, 윈드 또 내려오지. 넣어야겠다. 어, 이겼네요. 6년대 갈아버려야 되겠는데? 11년대. 자, 불러오고. 30년대 밀어냈고요. 용병 좀 더 합칩시다. 이제 돈 여유가 있으니까. 용병이 어디 갔지? 아, 12년대 여기 있네. 15%예요, 어느덧. 자, 협상을 잠깐만. 코어 돌려주기로 그냥 할게요. 이랬더니 많이 괴롭혔구나.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 많이 먹었네. 트레브 주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 크림. 크림. 크림이 위로 몇 개 안 되네. 세 개 정도? 더 없나? 여기 또 있네. 아, 여기 또 있네요. 네 개. 네 개가 단가요? 이 밑에는 아닌가, 크림이? 어, 있는데? 아, 여기 방군에서 먹혀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모스크바 인력 없을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 모스크바. 인력 만 명 있네요. 한, 내가, 제가 아까 네 번만 더 밀면 되겠다 이랬었잖아요. 한 두 번 정도만 더 밀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잠깐만, 협상을 네 개 정도 돌려주고, 아, 여기 왔네, 얘들. 자, 노브고로드를 먹어야겠지. 어, 노브고로드 없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 노브고로드가 붙어 있는 게 없나, 우리가? 포스카라는 게,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노브고로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83점에, 아, 여기 조약 취소.
스칸디나비아 딱 93점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이렇게 해놓고 이 방군 없어지면은 요거 하나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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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잠깐 프랑스 잠깐 볼까? 관계 개선 계속 해놓자 독립할 수 있게. 새로운 축이 아 커뮤널스 우리가 6명이나 축의견 갖고 있대요. 대박인데 6인의 축의견. 자 위는 벌써 야 오스트리아가 왔습니다. 땡큐 땡큐. 아 근데 진짜 이건 왠지 사기인데 오스트리아의 커뮤널스에 야 이러면 뭐 거의 끝난건데 게임이. 네 지금은 방군이 먹어가지고 빗금이 검은색으로 되어있잖아요. 지금은 못먹네요. 요구를 못해요 협상에. 빚 갚자고. 빚이 있나 우리가? 지금 못 갚네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700원이나 빌린 것 같아. 잠깐만 빚이 문제가 아니야. 빚은 더 빌려도 돼요 솔직히.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정확한 업적? 난이도는 보통 이거 난이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 보통이고요. 업적? 업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절대군정 바꾸는 거랑 테크 풀테크 다 찍는 거랑 윙도우스타라고 기병 전체를 올리는 거 세 개가 있습니다. 업적이 첫인 모드에 첫인 모드 첫인 모드 보통으로 추구하시면 되는 그런 일반적인 모드예요. 지금은 이 공모형으로 돼 있는 거는 커머널스 모드라고 폴란드 보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스킨이에요 스킨. 아 개정도 되고. 예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원래 업적만 깨고 말려고 했는데 업적이 끝까지 가야 되는 업적이라 어쩔 수 없었어. 스페인 버이에요 글쎄. 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잘하면. 근데 애들이 날 밀어야 되거든. 외교로 스페인 애가 날 미는지 봐야겠어. 근데 안 밀고 있어. 스페인은 아예 여기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헤미안을 우선 당선을 시켜가지고 보헤미안 왕조랑 같은 가면 되면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보헤미안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저번에 베네치아 할 때 봤잖아요 식민지 먹는 거. 그냥 우리가 패서 뺏는 게 훨씬 빨라요. 때려서 뺏는 게. 굳이 제대로 피는 것보다 피면 오히려 독립을 하더라고. 독립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독립 전쟁에서 독립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예, 때려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43연대가 여기 앞에 있는데 잠깐만.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자. 오스트리아가 오거든. 오스트리아 볼. 진짜 당구 볼 같다. 들어오면 같이 들어갑시다. 들어가. 야 용감하다. 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세? 볼 수가 없네. 테크 몇이길래? 12테크 이기겠는데. 겁이 없어. 예, 겁이 없는데요, 진짜. 맞아. 예, 만드는 것보단 뺏는 게 짱이야. 내가 그랬잖아. 어제 그때 되면 자 점수가 막 5점으로 막 땅 5, 6개씩 뺏어 가지고 0점짜리 땅도 있어요. 0점짜리 땅 다 뺏으면 돼, 그냥. 똥땅이라다. 아, 오스만 서거 시작한다. 큰일 났다. 이때 좁혀야 되는데? 잠깐 빨리 끝내자. 아 승만이 형 씨 좀 덜 맞았네. 패다 말았더니 서가식 하네. 아씨
이거 어터치 예 꺼져 있고 녹음은 나중에 하자고? 잠깐만요. 아니야 이번에 뺏는 게 한 번에 뺏는 게 나은데 차라리 서구안 놔둬도 서구안은 보통 한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군 나오면 오히려 더 좋고 왜냐면 여기 방군 나오면 일로 못 지나가거든 실어 날라야 되거든. 그럼 방군이 오히려 득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우선은 모스크바를 먼저 때렸으니까 모스크바는 빈사까지 만들어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어중간하게 패면은 기어 오른다고. 아니 죽여놔야 된다니까. 이번 펼 수 있을 때 100점 꽉 채워서 죽여놔야지 애들이 더 이상 못 커요. 그 나중에 땅을 못 크게 반을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돼. 노브로드 이렇게 다 먹여주고 보스 여기 스웨덴 쪽에 있는 거 다 먹어서 여기 요새 싹 깔아버리고 이쪽에 막 먹어가지고 크림으로 먹고 그 다음에 반 툭 자르면 된다니까. 카잔도 얘들 먹었잖아요. 카잔 부활시키면 돼요 다음 전쟁에서. 지금 끝났네. 병력이 별로 없네요. 2만 한 3만 4 4만 정도 있네요. 빨리 공성합시다. 빨리 공성합시다. 인력빵! 인력빵! 인력이 안 나왔어. 인력이 없어요. 자, 속도 빠르게. 좋아, 좋아. 여기는 됐고, 여기 마저 공성합시다. 잠깐만 너무 터지면 안 돼. 요건 뒤에 있는 서포트 합시다. 너무 터지면 안 되고요. 35연대가 있네요. 자, 개종 하나도 성공했고. 아 진짜 맞아 독소전 하는 것 같아 느낌이. 행정도 이거 맞아 찍죠. 영광 교황청 영역 2. 야 좋다 2씩 올려줘. 야 매년 2씩 엄청난 거죠. 매년 2씩이면 요거 하나는 끝났네요. 하나 뺐네요. 80% 100점 있어야지 끝날려나 보다 전쟁이. 여기 어디 여기 공성하고 있으니까 어? 그냥 오스티아 그냥 때리나? 자 카르코인의 농민전쟁. 아 끝났네요. 네덜란드 그냥 딱 그냥 뺏기는 거야? 야 네덜란드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완전 합병된 것 같아. 아 아직 있네요 네덜란드 땅이. 아 네덜란드는 살아나는 대신에 땅을 몇 개가 뺏겼구나. 스칸디나비아 전 무효했을 때요. 됐어 90. 예 점수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 이거 오스트리아가 먼저 떠주면. 아 스칸디나비아 더 이상 우리 라이벌이 아니다. 됐어 됐어. 그냥 때릴 것 같다 오스트리아가. 기세 등등한데? 자 뭉쳐있을게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자 몬스터의 종교적 혼란 종결. 어차피 재공성하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 빨리 여기를 먹어야겠네요. 50점. 노르웨이는 네 지금 단독으로 못 빼네요. 왜 그러지? 발릉군 지역? 아니야 아직 안 뺏겼어. 인력 6만. 잠깐만 인력이 1% 아직 괜찮네. 날씨가 아직 괜찮아. 7월달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뺏겼는데 괜찮고요. 다시 여기 찾으러 올 거예요. 올 때 싸우면 됩니다. 자, 관계도 개선 끝났고. 프랑스, 스칸디나비아도 한 번, 아니, 저기, 카스티아도 관계도 개선, 잉글랜드도 관계도 개선.
아, 속국이, 아니, 속국이 돼버렸나봐요, 모스크바에. 어, 왜 그렇게 됐지? 멀리 있는 땅인데? 지금 양을 잘 찍은 것 같아. 양이 거의 신의 한 수다. 이거 진짜 인력 바닥나거든요? 겨울이라? 근데 괜찮아. 버틸만해. 양이 좋네. 여러분, 양 가요, 무조건 양. 양 갑시다. 양이 좋네요. 개종 하나 했고. 나중에 또 필요 없으면 취소하면 되니까, 양도. 굳이 뭐, 예, 아낄 필요는 없죠. 외교도 하나만 더 찍죠. 아, 45까지만 받고 찍죠. 그리고, 군사는, 네, 군사 테크를 아예 찍을게요. 13택, 12택. 2택 차이면 뭐 거의 끝나는 거죠, 게임이. 러시아가 11택이니까. 자, 카잔도 먹었고. 여기서는 대기합시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18년대. 밑에 건 다 먹었어요. 요새를 하나 더 먹었으면 좋은데, 이쪽은 다행히도 요새가 이렇게 많이 없어. 왜냐면 확장 피기 시작한 지역이라 요새를 잘 안 피웠거든요. 이건 뭐 이벤트로 여기 있던 거 뺏었나 보네. 요쪽을 좀 위로 한번 먹죠. 요새 없는 지역으로. 아, 왕의 주장 발랑군 크림. 네,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요. 어, 끝났나? 패배? 우리가 배가 여기 있었나 본데, 하나가? 배가 하나 갈렸는데. 겔리랑 수성선이죠. 일단 놓죠. 요새 있는 땅에 놓으면은 잘 안 당할 것 같은데. 요새. 58%. 네, 100점만 따면 되니까 땅 한 요새 한 두 개랑 땅 다섯 개 정도? 전쟁 한 두 번만 이기면 될 것 같아요. 계산에 의하면. 반란. 아, 리투아니아 반란이야? 막 60일 전가돼서 못 들어오는구나. 스칸디나비아도 못 들어오겠네. 됐어, 그러면은. 저 반란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오스만 위신 32. 제발 실패해라. 제발 실패해라. 서구와. 제발 실패해라. 자, 포메라니 한자 순수선포. 베니스 맘누게 거절. 평화협정 끝나버리면요, 10년. 10년간 못 들어와요. 네, 59점에. 아, 리그가 하나 들어갔다. 카톨릭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신교가 별로 없네요. 잉글랜드, 사보이, 네덜란드, 작센. 거의 다 국교네요.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예, 스페인도 국교네. 국교가 이기겠다. 자, 비어있는 단어. 네, 포인트 까죠. 요거를 여기 공성하는 거 놔두고 한번 밀죠. 요거 한번 밀어냅시다. 여기 어차피 요새 공성하는 건 놔두면 되니까 한번 싹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56% 유니티드 인프레이어. 콩과 관계도 필요 없다. 외교력을 달라. 어? 오스트리아도 온다? 가자 같이 얘들아. 아, 과감해, 과감해. 과감합니다, 과감해요. 이거 점수가 예, 전투가 이겼기 때문에 점수가 그냥 들어왔네. 70점. 네, 조금만 더 먹으면 돼. 요거 같이 가.
까부셔. 어딜 자식들아, 우리 땅에. 레지웰 바이블 더 리프. 아, 이거 번역하는 거. 아, 젠자 리폰드로 바뀌면 안 되는데. 루빈 쪽 브랜드 10, 경청 인양 10. 1560년, 5년간인데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러면은 한 군데만 리폼드 받고 경청 인양 10 얻는 걸로. 그게 낫겠다. 세 군데 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빨리 반란을 막아줍시다. 오케이.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야, 힘든 거 하나 끝났다. 힘든 거 하나 끝났어. 자, 481% 끝났죠? 협상 되겠다. 네, 그냥 리폼드가 계신 교회예요. 됐습니다. 이런. 됐어. 조회까지 취소했고, 땅 스칸디나비아 여기 쪽으로 갈 수 있는 노브그로드 하나, 예, 만들 수 있는 땅 먹었고요. 크리멘테 3개 먹여주고 나머지는 돈 받으면 돼요. 방군 땅 하나는 아쉽게도 못 받겠다. 나선 정벌. 예, 맞습니다. 근데 A가 좀 쌓이네요. 괜찮아요. 오스만, 모스크바, 골든허드이기 때문에. 승마징을 때리러 가고 싶은데 잠깐만, 다 끝나자가 다 돼가지고 우선 돈 받고 끝내자. 됐어. 네, 그리고 임무는 보스나 점령하다 이거 놔두고 노브로드 하나 독립시킬게요. 5분의 5 노브로드 오스덕스 해서 하는 거구나. 세 개 됐어. 노브로드 관계 개선. 아니야, 땅 콩할 만큼이 아니야. 다 먹여준 거니까. 우리가 많이 패줬다는 걸 중요한 거고 동맹 끊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계속 팰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일단 네, 빵 셔틀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계속 때리면 돼요. 외교 조금만 이따가 찍어주자. 45까지 비잔티온 합병할까요? 그래, 비잔티온 합병합시다. 우선 관계 개선해놓고 우선은 오스트리아 들어와야 되고 개종 됐고 돈도 좀 닦고. 인력 그래도 6만이나 있네. 6만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코 박아야 될 땅이 있나? 네바? 여긴 아니었어? 내가 아까 체크했을 때 있었는데? 노블한테 먹여줘야지. 땅 좀 사갈래? 잠깐만. 잉글랜드 관계서 불러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토 매각. 네바. 18원? 오케이, 콜. 성자 출연, 신학자 찾았대요. 네, 비잔티오 합병 걸고 오스만의 보헤미아가 들어온다면. 됐어. 서구 아직 되려면 한참 멀었을 거예요. 한참 멀었을 겁니다. 아직 오스만권 진행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비잔티움 합병 나중에 걸고 그냥 갈지. 가지 뭐, 급하니까. 인력 잠깐 볼까, 얼마 있는지. 인력 8만이나 있어? 8만이나 있다고? 좀 많은데? 한 10번은 밀어내야겠는데, 8만이면? 10번 막아 밀어내야겠어요. 자, 용병 우선 불러오고요.
여기 초원이고 산지. 아무튼 싸우자. 테크가 메테크 11테크. 아 괜찮아 11테크네. 테크가 별로네요. 어차피 서거하고 있는 중에는 테크를 못 올리거든요.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일로 돌아가면 될걸? 모스크바가 통행권을 주지 않을까? 안 주겠네. 요 정도만 먹어도 돼. 예,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걸 해방을 시켜야 되나? 보스니아? 왈라키아? 코어 박을까 그냥? 132. 근데 코어 박으면 많이 못 먹어서 세르비아. 세르비아를 먹여줘야겠는데? 세르비아 속국화가 되나? 안 됐네. 그러면은 위에 반란군 있어요? 아 위 있구나. 잠깐만. 비잔트면 주면은 합병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고. 세르비아를 먼저 쳐야겠는데? 세르비아를 먼저 쳐서 합병한 다음에 속국화한 다음에 그걸 먹여줘야겠는데요? 비어있는 단어. 아 포인트 얻는 이벤트가 자꾸 뜨네. 아 완전 발랑은 일로 건너왔어? 외국인게 너무 많죠. 근데 괜찮아. 5분의 6이니까 자 성취자들 2단을 전도하고 있다. 명의호를 잃어버리고 지어버린 전성 조스 변동치 외교력 이렇게요. 외교력 4포인트 명의. 이건 좋다. 좋아 좋아. 잠깐만. 방군 위험한데. 아씨 반란. 하나 더 올라가야겠다. 79,000. 용병이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보내놓고. 아 오늘 요거 반란만 맞고 그만합시다. 자 이거 교황청 영역을 지금은 네 정통성 하나만 올리고요. 외교기술 하나만 올리고요. 합병까지만 걸어놓고 비잔티움 합병까지만 걸어놓고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네,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감금한 뒤 뭐라고 누구야 납치 감금한 뒤 방송만 시키자고. 내가 무슨 핫산도 아니고 게임하는 기계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여러분 즐거운 네 일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오늘 그만합시다. 아 예 내일 이어서 합시다. 아 내일은 쿠킹하는 날이구나. 참 내일은 쿠킹합시다. 즐거운 쿠킹. 멀티는 금요일. 예 금요일에 같이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핫산이야 뭐야 내가.